1975년 3월 17일 깊은 밤 박정희 정권과 야합한 동아일보사 경영진은 편집국과 방송국에서 부당한 인사에 항의하며 단식을 하거나 농성을 벌이던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113명을 폭력배들의 손을 빌려 거리로 쫓아냈습니다. 바로 그 113명은 그날 오후 민주의 성원을 대신한 동아일보사는 오늘로 생명이 끝났다. 자유언론 실천은 영원한 과제라고 선언하면서 동아TV를 결성했습니다. 40년을 견디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참으로 오늘 3월 17일 그날을 생각하면 저희들은 한편으로 비통하고, 그러나 이렇게 40년 동안 저희 동아트의 113명이 이렇게 굳게 뭉쳐서 오늘날까지 자유언론과 공정방송을 위해서 싸워왔던 것이 한편으로는 역사 앞에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우리 동아투이라는 단체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선배들 나이가 들어서 이별하는 슬픔이 아닌가, 그런 고통이 아닌가, 그것이 동아투이가 가지고 있는 큰 일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합니다. 우리는 1974년 10월 24일에 발표한 자유언론 실천 선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유신 체제인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자유언론과 공정방송을 되살리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현역 언론인들과 함께 언제나 함께 가겠습니다.